예, 플라즈마, 플라즈마, 딜디끼리, 딜딜끼리, 그죠? 플라즈마, 딜디기힐리, 딜디끼리, 플라즈마. 자, 참 신기합니다. 예? 자, 플라즈마, 나바호, 딜디끼리, 딜디기힐리, 딜디끼리, 코리안. 지직거리야, 지직길에, 지직거리야. 야, 참 surprising, surprising. 자, 플라즈마가 뭡니까? 플라즈마 이거죠. 손을 여기 대면 이 지직거리는 게 이리 오고, 손을 여기 대면 지직거리는 게 여기 오고, 그죠?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 지직거린다, 지직. 그 나바호는 딜딜딜.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딜디거리라고 돼 있는데, 이 D하고 딜디거리, 질지거리, 이거는 같은 겁니다, 이거. 응?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D로 들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J로 들리는 거고. 근데 이제 나바호, 이 사람들은 딜디거리, 딜디거리인데, 이게 아마 저이 단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에러가 있지 않았나, 딜딧거리는데, 지직거려 라고 적었는데,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조금 잘못 적었지 않았나. 이그 유명한 세컨드 월드 워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숨은 영웅 나바호, 암호병들의 사전에 아 플라즈마라는 단어를 그 당시부터 사용을 했다는 게참 대단합니다. U.S. Marine Corps. 맥아더 장군이 있고 군기가 바짝 들었습니다. 지금 막 급조돼 가지고 하나는 막 앞에 총, 하나는 걸어 총, 뭐 걸어 총, 걸어 총도 그렇고 이건 통신병인 것 같고 급조돼서 지금 막한 사람 저거하고 한 사람 앞에 총하고 지금 휘어 총하고 지금. 이 통일이 지금 잘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2차 세계전의 급박한 상황인지를 이 사진 한 장에서 보여주는데 탁손 놓고 지금 이 이쑤시개가 있습니다. 이쑤시개 지금 한번 이 하얀 거 있죠. 이 지금 이쑤시개입니다. 탁이 맥아더 장군의 이쑤시개. 그러면 이쑤시개인데 하자. 그래가지고 이 급하게 지금 나바호 이 사람들이 암호병들이 이렇게 지금 숨은 주역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에. 이제 3차 세계대전 하면 이거 이제 활동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이게 다뭐 말이 이렇게 저처럼 저 같은 사람들이 다 까발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3차 세계대전 아마 암호병들 뭐 이제 직장 다 잃고 이거 어찌해야 되노? 자, 그렇습니다. 딜디거려, 플라즈마, 딜딜거려, 코리안 지직거려.